오토와 주시부산 이스트의 경기를 만나보기에 앞서서 응원 댓글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즌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팬 여러분들의 응원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오지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을 통해서 응원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추첨을 통해 어떤 댓글이 선정됐을지 먼저 한화 생명을 응원하는 댓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한화 반전을 거듭하고 결말을 이뤄내는 드라마 같은 한화 생명. 비록 경기장에서 큰 목소리로 응원하며 힘을 드리진 못하지만 집에서 두 손 모아 승리를 기원할게요. 항상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한화 생명 오늘도 화이팅 전해주셨네요. 한화 한화 띄어쓰기를 이용한 응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계속해서 스타일라이트를 향한 응원 댓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귀연 킹정재, 말벌 최민석, 혜성신인 정유민, 동대구 머신건 유민선, 바나나저 정승민, 스타일라이트 화이팅 전해주셨습니다. 이 팀들의 매칭을 이용한 응원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모토의 응원 댓글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승 챙기고 상승세 타자 이윤석, 김현민, 박대한, 박민호, 김택진 모토 화이팅 남겨주셨네요. 응원의 힘을 받아서 모토가 오늘 1승을 추가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부산이 스태츠를 응원하는 댓글입니다. 치열했던 첫 경기 고생했고 2연승 챙기러 가자.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주시부산 화이팅 남겨주셨습니다. 첫 경기부터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던 주시부산 이스태츠인데요. 오늘은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댓글 이벤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오지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고요. 경기별로 두 분씩 하루에 총 네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흑기사 X, 백기사 X, 티타늄 기어와 500코인 중에 랜덤으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앞으로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카트리그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서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방 안에서 카트리그 즐기시면서 안전하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토와 GC 부산 이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두 팀 일단은 뭐 각각의 이제 두 번째 경기인데 앞서 있는 경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뭔가 만들어내는 분위기 한 번에 탈 수 있거든요. 모토가 1패, GC 부산 이스트가 1승을 거둔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경기들이 갈수록 어려운 팀들과의 대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1승을 쌓아야죠. 특히나 오늘 스타라이트 아마추어 팀이 패배를 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모토 팀도 이제 아마추어로서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모토팀이 3%인데 코인. 오늘 코인의 분위기 좋거든요. 코인은 좋기 때문에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GC 부산 이스태치가 잘합니다. 잘하긴 하는데 지난 팀전에서 그렇게 뭐 합이 되게 맞아 보인다던가 그런 느낌은 분명히 아니었었기 때문에 저는 빈틈은 있다고 생각해요. 역시 전대웅 선수가 단독으로 캐리하는 모습들이 조금 나아졌었고요. 개인전에서 활약했던 그 개월드 선수 노준현 선수죠. 네. 노준현 선수가 팀플레이에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이제는 뭐 지난 뭐 개인전 장면도 좋았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토에서 가장 숫자 좋은 선수는 박민호 선수고요. 아 김현민, 이은석, 그리고 박민호, 김택진 선수가 아, 그 뒤를 좀 따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은석 선수에게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파라곤을 타는 선수가 지금 최하위권으로 떨어져 있다는 게 팀플레이상으로는 굉장히 문제죠. 사실 모토팀 같은 경우는 예선에 참가했을 때부터 많은 사실 리그 팬분들이 모토는 좀 올라오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파란을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굉장히 뭐 활약해주는 이은선 선수라던가 뭐 아니면 김현민 선수도 유명한데 이게 신선한 뉴스인데요. 유니폼 보고 농구부인 줄 알았다고. 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는데 뭐 실력적으로는 잘 보여줬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그 눈똘망똘망한 이은서 선수가 조금 더 살아나줘야겠고 김현민 선수가 터졌을 때 나머지 순위가 유지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GC부산 이스타이스 같은 경우는 역시 전대웅 선수가 에이스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노준현, 언급해주신 그 노준현의 관심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팀전에 적응을 못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포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연습 과정에서 조금씩 포텐을 터뜨릴 수 있다면 충분히 이스태츠도 더 상위권을 바라볼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 팀입니다. 전대웅 일단 한번 제대로 밀어주면 확실하게 1위 혹은 2위 해주는 선수니까 출발 라인부터 밀어주고 지켜줘야겠습니다. 사실 뭐 재밌게 즐기고 가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상대편의 단점이 뭐냐라는 질문에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 많아서. 하고 날카롭게 찔렀던 바로 GC부산 이스태츠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수 위다라는 생각을 지금 확실하게 갖고 있고 사실 오늘 그냥 모토팀을 상대로 무난하게 이기면서 2승 고지를 먼저 올라가겠다라는 지금 생각일 거예요, 이스태츠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전대웅, 임재원 선수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경험이 더 많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다른 선수들은 고만고만한 경력을 갖고 있어서요. 지금 이스태츠가 선벤 선픽, 스피드전 선벤 선픽인 것 같아요. 여기서 비밀 장치 보통 상대적 강팀들이 다 부담스러워하는데 마지막 바위 때문에 사실 비밀장치 같은 경우는 이스태츠 특히 전대웅 선수가 진짜 정말 자신 있어합니다. 치고만 나가면 안 잡힐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비밀장치를 선픽으로 가져간 것 같아요. 그리고 양팀 모두 다 스피드전, 아이템전 모두 고정 트랙인 1트랙은 다 이겼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첫 번째 트랙부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냥 뱀픽만 봐도 모토팀 입장에서는 그냥 온라인에서 친선 많이 하는 골목길 대지를 쭉 그 다음에 님프 바다의 신전의 비밀 이런 걸 선택을 해줬고 이스태츠는 그냥 뭐 지우펀 아니면 두 개의 공작 이런 걸 배나면서 최대한 변수 있는 거 끊고 가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딱 뱀픽만 봐도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상대편을 다만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때는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모토는 자신이 판단을 했는데 과연 그게 가능성이 있을지 첫 번째 트랙 카멜롯 외곽 순찰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트랙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오늘부터는 모토가 어느 정도 김현민 선수가 백업을 해주고 이은서 선수를 앞쪽으로 보내겠다는 의지가 카츠바디에서 엿보입니다. 근데 김현민 선수가 분명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어요. 아직 어린 선수고 포테이토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은서 선수가 조금 이제 적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그 몸싸움에 대한 적응, 정규리그에 대한 적응이 아직까지는 약한데 아이 많이 밀렸네요. 살짝 밀린 상황이고 일단 맨 위쪽에 김현민 선수가 버티고 있는데 일단 초반 자체 첫 번째 레벨 나쁘지 않은 순위였습니다만 몸싸움도 좀 튕겨놨거든요. 네, 그리고 이스태츠 같은 경우는 뭐 전대웅 선수 혹은 노준현 선수 억울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온라인에서는 특히나 김지민 선수가 정말 안정적으로 순위를 잘 타준다고 합니다. 약간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밀려서 어려웠는데 전대웅이 그래도 기가 막히게 라인을 잡았네요. 이게 잘 버틴 게 우선은 김지민 선수가 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로 김현민 선수 공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현민 사이에 껴있는데 날카롭게 라인을 이것저것 팔려서 한번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올라오는 김지민이에요. 잘 밀었어요. 여기서 김현민 선수가 조금 더 따라붙으면 전대웅 선수도 약간 불안할 수 있었는데 이거 많이 걸렸어요. 서로 싸움 걸기가 굉장히 애매한 순위권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2, 3등으로 가면 2, 3, 5, 7등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 8등 박민호 선수가 많이 멀거든요. 이은서 이러면은 GC부산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갑니다. 1위를 잡음과 동시에 점프대 구간에서 작업 걸어서 다 막아야 됩니다. 김현민의 어깨가 무겁죠. 이게 파리가 멀었기 때문에 2, 3등이 원투까지 가려고 무리하다가 사실 나온 그림이었었고 스탑을 걸만한 상황이 많이 없어서 김현민 선수는 이거 고민 많이 됩니다. 안 붙을 거예요. 일부러 네. 여유 있게 갈 거예요. 전대웅 선수는 지금 저 작업까지도 예상을 한 거죠. 여유 있습니다. 좋습니다. 1, 4, 4이대로 돌면서 1, 3, 4! 전대웅 선수가 무리해서 파고들려고 1위를 노리려고 했으면 사고가 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당연히 저 구간밖에 없으니까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밀어내면서 들어갔죠. 근데 진짜 보통 같으면 아예 부스터 끄고 갈 수도 있는데 원래 이 전대웅 선수의 주행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인은 안정적으로 가지만 부스터를 끄진 않아요. 그래도 1등은 한다. 네. 이런 마음. 역시 주행은 전대웅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 확실히 지금 이스태츠 팀에 들어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유니폼 이래서 그런지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달려가고 있어가 자꾸 떠오르는 그런 장면의 날카로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대웅 선수는 제 몫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하지만 모토의 이은서 선수가 실수가 너무 많았거든요.
같이 순위를 타줘야 돼요. 김현민 선수와 함께 서태웅과 강백호가 돼야죠. 강백호? 예. 강백호. 행복한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네. 행복하게. 네. 모토 입장에서는 역시나 아쉬운 건 이은서 선수만 살아나면 근데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트랙은 일단 GC 부산에 얻어냈고요. 이어진 두 번째 트랙은 황금 문명 비밀 장치 위협입니다. 이어진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왜냐하면 김영민 선수가 지금 처음부터 많이 걸렸네요. 이은서 선수를 밀어줬는데 이은서 선수가 선두권 유지가 안 되면 허락을 주는 이유가 없거든요. 아,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다행히 트랙이 길기 때문에 김영민 선수도 이제 사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오랜만에 모토팀의 순위를 좀 가져갔단 말이죠. 여기 그렇죠. 1등 싸움에서 이은서 선수가 조금만 버텨주면은 근데 다시 순위가 꼬였어요 지금. 아래쪽에서 많이 꼬였네요. 그러니까 이은서 선수도 지금 정규대회이기 때문에 몸싸움 덜덜덜 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그냥 에이스 결정전 하듯이 밀어붙이는 모습들이 필요해요. 강민호가 완전히 멈췄었네요. 아, 그 사이에 이은서만 외롭고 나머지는 그대로 붙어있는 건 GC 부산입니다. 이게 지금 이은서 선수가 사실 고민이 많이 되겠죠. 여기서 임지원 선수랑 1대1 원래 그냥 애교싸움 단순히 종이 속에 걸렸네요. 네, 그래서 본인이 실수해서 벽을 굴거나 아니면 환경물에 걸리는 그런 사고 말고 차라리 싸워보고 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야 경험이 쌓이죠. 근데 이게 팀 순위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그냥 가만히 달려도 이은서 선수가 사실 실수 안 하기가 힘든 그런 컨디션인데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아, 지금도 워킹 요격 때문에 지금 지시부산이 원투스를 다 먹고 있습니다. 전대웅 선수가 비켜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임지원 선수에게. 네. 임지원 선수가 전대웅 선수에게 1위를 양보하고 갈 법도 한데 안 그러네요. 아니면 조금 더 열심히 가라고 외쳐야 될 만한 상황이긴 한데 이게 전대웅 선수가 아예 너가 먼저 가라고. 그렇죠. 네. 걸릴 수 있으니까, 바위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 상황에서 김지민 선수가 여유롭게 이 바위 구간을 좀 지나왔습니다. 아, 이거 너무 여유롭게 사실 경기가 원래 쉽게 풀 수 있었던 무토팀이었나? 안 비켜지니까 전대웅 선수가 이 코스 파버렸죠? 이 약간은 좀 시원한데요? 평균 순위 중요하거든요. 역시 누가 강백호고 누가 서태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 내부에서도 경쟁이 있었어요. 네, 전대웅. 네, 누군지 알겠네. 네. 네. 이러면서 두 번째도 너무 편해요. 아, 이게 특히나 사실 너무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무토팀 스타트 좋았었고 이은서 선수가 살아나야 된다고 했었는데 1대1 싸움을 또 하고 있었고 그런데 너무 빠르게 힘이 빠지다 보니까 이거 이 스태츄도 본인들도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은서 선수는 칼 뽑았으면 싸우다가 죽더라도 죽어야죠. 본인이 그냥 넘어져서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거 말고 상대방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대웅 선수도 2.4등으로 평균 순위 전체에서 4위였었는데 오늘 1등 1등을 지금 연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도 좀 욕심내지 않을까. 이 선수가 이런 거 은근히 욕심이거든요. 근데 무시무시한 박인수 선수가 지금 1.29를 기록 중이라 멀긴 멉니다. 아, 물론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모든 숫자를 내가 다 먹겠다. 네. 아, 지금 뭐 시작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할 만큼의 좋은 코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트랙입니다. 바로 차이나 골목길 대질주가 기다립니다. 이어진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지시부산은 오늘 전대웅 선수를 필두로 너무 잘해주고 있고 모토의 문제점은 저 전대웅 선수를 초반에 빠르게 잡아서 잡아뜨려야 돼요. 완전히 넘겨버려야 됩니다. 모토팀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친선 트랙을 계속 선택을 했는데 사실 이 스태츄도 친선하면 정말 좋아하는 전대웅 선수 거기다가 노준현 선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모토팀의 뱀픽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갈 수 있을지는 걱정이 됩니다. 그 팀에서 그 분위기가 좋아졌을 땐 개인전 달리듯이 이렇게 편하게 달려줘서 노준현이 네. 상대방이 요격하면서 아무래도 개막전에서는 적응하는 데 좀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네. 개인전 거치면서 몸싸움에 대한 자신감이 회복이 되죠. 아마추어 팀은 익숙한 이런 트랙들을 좋아하는데 사실 연습을 많이 한 프로팀들은 익숙한 트랙 더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이변이 생겨 어려우니까 아 지금 살짝 밀렸습니다. 버튼에서 위쪽으로 올라 노준현이고요. 일단 떨어지더라도 한 명은 끌어안고 자폭을 해줘야 되는 모토의 박민호 선수 그리고 박대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 임지원 낙하네요. 아, 임지원 선수가 진짜 이렇게 안정적인 백업을 너무 잘하고 경쳐요. 경험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임지원 선수는 어떻게 해야 우리 팀원들이 빛나는지 알고 있어요. 모토의 이은서 박민호 선수가 절대 겹치면 안 되는 구간에서 서로 겹치느라 역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잃었습니다. 그걸 어쩔 수 없이 임지원 선수가 너무나 안정적으로 그 좁은 길에서 스탑을 걸어버리니까 모토팀은 답답하죠.
이거 결과적으로 원, 투, 쓰리, 포 하나를 망가뜨린다고 해도 거리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아, 김지민 좋은데요. 이거 너무 지금 한 명 한 명 천천히 공략하면서 이스테치는 본인들의 순위 유지하면서 잘 만들고 있고 모토는 꼬이고 이거 이은서 선수가 지금 한 명 한 명 격전하려면 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은서 선수가 달려들려고 하면 임재원 선수가 팔이 재블로킹 터뜨렸어요. 네, 임재원이 누굴 칼지는 알겠네요. 네. 전대웅 선수가 결국 노주에 서서 위쪽으로 가면서 아 이건 그 이변에 만들기 너무 어려운데요. 이미 많이 굳었다고 봐야 돼요. 앞에서 긁더라도 아예 나가 떨어지는 사고가 아니라면 큰 변수는 없고요. 노준현 선수가 맨 마지막에 가서 노릴지 봐야겠습니다. 드래프트 타이밍 드래프트 터졌는데요. 안쪽 차고 되면서 노준현이 전대웅이군요. 전대웅 선수가 오늘 기분이 많이 좋을 겁니다. 본인을 잘 밀어줬고 본인도 주행 잘했는데 끝까지 지켜주는 팀원들이 있었으니까요. 특히나 전대웅 선수는 상대적 좀 약팀을 만났을 때 그리고 본인이 푸시를 받고 이렇게 런을 했을 때는 진짜 여전히 주행에서는 강점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스테치에서 불안했던 건 사실 전대웅 선수를 완벽하게 백업해주고 가드해주는 선수가 좀 불안하지 않았나 라는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실 전체적으로 노준현, 김지민, 임재원 선수도 같이 잘 살아나줬어요. 결국 정말 농구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뭐 리바운드 하면서 파리스 블로킹 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누군 패스도 잘해주고 누군 슈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골러가 전대웅 선수는 진짜 오늘 3점 슛 연속으로 꽂아넣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모토는 사실상 조금 아쉽습니다. 6개의 프로팀 중에 아직까지 작년 지난 시즌 4강에 합류했던 팀들을 상대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스피드전이 아직까지 이렇게 안 올라오고 있다는 건 앞으로도 좀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본인들이 상대할 수 있는 팀을 했을 때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뭔가 가능성을 만들고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그래야지 더 강팀들을 했을 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초반부터 불편한 흐름이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좋았었던 포지션에서 계속 2렙에서 역전을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모토팀 입장에서도 많이 아쉬울 만한 경기입니다. 방금 전에 전대웅 선수 사고 회복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장면 오늘 뭐 첫 번째 경기도 사고 회복 좋은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었던 장면이거든요. 전대웅 선수가 예전에 약간 좀 약점처럼 지목되는 몇 가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보강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 기둥 부분은 아까 문호준 선수가 부딪혔던 바로 그 기둥이죠. 은근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저 모토팀이 확실하게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게 이은서 선수가 잘 가는 것도 중요한데 상대의 러너인 전대웅 선수를 누군가는 붙잡고 늘어졌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계속 보면은 전대웅 선수가 초반에는 잠깐 누구와 묶어주는 것 같지만 그 위에 어느샌가 갑자기 치고 올라와서 1등으로 쭉 달려버리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임재원과 김지민은 상대방 에이스인 이은서를 계속 붙잡고 늘어지면서 공격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팀끼리 싸우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거 약간 지구한테 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뭐 아까 전에 종유석에도 당하고 벽에도 당하고 모태가에서는 지금 너무 억울한 장면도 많이 있어요. 싸워야 상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모토팀은 오늘 전체적으로 너무 힘든 경기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라인에서 전대웅 선수가 라인 막았네요. 네, 1등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막았습니다.